제가 흥미로운 이야기일수록 미술 작품이나 또 조각품이나 네,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헤파이스토스도 작품이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안타까운 사연을 담아낸 그림들은 좀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먼저 보실 작품은 피에로 디 코시모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일단 코시모라고 하는 작가는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 500년 가까이 된 그림이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 때문에 좀 노랗게 좀 바랜 감이 있으니까 이걸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정중앙에 보시면 한 아이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딱 표정에서부터 벌써 보이죠? 뭐야? 여기 어디야?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뒤편에 보시면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기본적으로 고전주의 회화에서는 그림을 보실 때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다? 아, 평범한 여자가 아니구나. 여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편에 있는 한 여성이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이러한 저항들로 보았을 때 아, 이것은 헤파이스토스가 렘노스 섬에 떨어져서 테테스에게 도움을 받는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림에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표를 하나씩 쥐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이렇게 이름표가 생략되어 있는 그림들도 있어요. 이런 그림은 그래서 시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수정을 통해서 그림의 제목이라든지 그림의 이야기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은 딱 봐도 대장간. 헤파이스토스의 상징물들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가들도 표현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아, 여기. 자, 우리 설생 강의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 재밌는 게 아홉 살 때 밑에서 올라왔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티네이저예요. 얘는 지금 10대입니다. 지금 10대가 저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점은 신화 속에서도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헤파이스토스가 후대 사람들에게 예술 작품 속에서도 상처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아프다. 너무 안쓰럽다. 네, 여기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한 가지가 더 감춰져 있는데요. 이 대장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헤파이스토스 뒤에서 이렇게 엿보는 어머 어머 미리 대본을 읽고 오신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는 정말 몰랐는데 저기서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만 더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겠어요? 아, 오 가슴이 가슴이 드러나 보이죠? 아 여신이네요. 신이네. 어머 어머 누구지? 가슴이 드러나 있으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신. 여신이라고. 바로 어떠한 여신인지는 잠시 뒤에 공개가 될 겁니다. 잠시 뒤에 공개가 될 겁니다. 궁금한데.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진짜? 이건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딸 얼굴 따라해야지. 선생님한테 이제 얼굴 보셨어. 아, 선생님이 롤 모델이라. 아, 정말.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한테 또 숨기고 계신 거 없으시죠?